스틸과 루시는 엄청난 부자예요? 였어요. 피트, 들어와. 무슨 일이시죠, 헌터씨? 항상 맛있는 커피 갖다줘. 당연하죠, 사장님. 어, 그래. 팁은 두 배로 하고. 바로 갖다 드릴게요. 여기 신선한 크루아상과 커피요. 고마워, 피트. 이제 가도 돼. 필은 큰 오일 회사의 주주라서 이 커플의 매일 아침은 매우 럭셔리하게 시작해요. 어? 늦었다. 안 돼. 이거 다 입었던 건데? 새로운 게 필요해. 뭐, 이러면 쉽지. 아니야.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. 다른 거 없나? 하, 이게 딱이야. 자기, 뭐 잊은 거 같은데? 내가 어떻게 있겠어? 너무 좋지만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지. 물론 오늘은 이거면 충분할 거야. 고마워, 자기. 어, 나 가야 해. 중개회사 헌터 산업이 필에게 해마다 10억 달러를 가져다줘서 그의 인생은 즐기면 돼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, 헌터씨. 정말 동화 같은 삶이네요. 그래, 난 돈을 사랑하고 돈은 나를 사랑하지. 다 끝났어. 우린 끝났다고. 무슨 일이야? 어, 안 돼. 오일 주식으로 인해 필의 완벽한 삶이 무너진 것 같네요. 이제 파산이에요. 죄송해요, 사장님. 개인 감정은 아니에요. 내 티올 셔츠, 넥타이만은 그냥 두라고. 아무나 도와줘. 돌아와. 뭐, 그래도 속옷은 남았네. 스위스 시계도. 제발 루시가 그 돈을 다 안 썼길. 무슨 뉴스지? 피트, 운전해. 공짜로 못 타죠. 다른 방법이 없는데. 시계면 돼? 스위스 건가? 벨트 꽉 매시고요, 헌터씨. 금방 집까지 데려다 드리죠. 저기, 평소대로 입술 필러 부탁해요. 당연하죠, 플로러치. 루시는 그들의 수십억 달러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. 지폐주사 준비됐어요. 조금 따끔합니다. 루시는 돈 없이 어떻게 살까요? 오직 부자의 삶의 돈 낭비가 일상이었는데 말이죠. 됐다. 너무 예쁘다. 역시 완벽하네요. 자, 이제 가야겠다. 30분 후에 스파이학이 있어서. 플로러씨, 당신을 위한 특별 오퍼가 있어요. 잠시만요. 진짜? 희귀한 아보카도 마스크예요. 우와, 제가 딱 좋아하는 걸 아네요. 당연히 써볼래요. 내 피부는 비싼 거 아니면 안 돼서. 여기요. 이 종류는 뭘 해야 하지? 여기 팁 받아요. 불쌍한 필. 이제 정말 가난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뒀길 바랄 뿐이에요. 그가 하는 적금인 루시는 이미 VIP 뷰티케어에 모든 돈을 다 썼거든요. 내 이 모습을 아무도 안 봤으면. 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 가방을 사야겠어. 그건 좀. 거기! 제가 본 거예요. 제가 먼저 본 거예요. 어머! 이제 이들에게 고급 레스토랑과 비싼 사내진미는 꿈일 뿐이에요. 밥 먹을 시간. 왕궁성에서 시켜먹자. 루시, 이해 못하겠어? 우리 돈 없어. 우리 진짜 돈 없어. 농담 재미없거든? 농담 아니야. 나 진짜 파산했다고. 이제 충분해. 음식 시킨다. 루시, 나 진지해. 우리 재산들 다 이제 압류라고. 여기, 안 보여? 괜찮아. 인정해. 몰카 재밌네. 안 돼. 우리가 파산이라니. 진짜. 드디어. 아, 아침부터 먹은 게 없어. 이게 무슨 냄새지? 이거 진짜 아보카도인가? 음식이다. 시작해볼까? 자기, 저 병은 못 가져가게 막아. 잠깐. 대용량을 사서 다행이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네, 필과 루시가 힘든 상황을 직면하겠네요. 루시,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. 돈을 재발견했다고. 다시 부자가 되는 법을 알아.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거야. 예, 다시 소비하자. 전보다 더 많이. 원하는 거 다 해, 자기. 이제 모든 걸 보여줄게. 편하게 앉아봐. 시작하자. 어, 흥미롭네. 어, 이 양파는 참기 힘들다. 미치겠어. 저기 누구지? 주부의 삶 힘드시나요? 양파에 눈물 흘리는 걸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나요? 네!
그럼 양파 써는 남자를 주문하세요. 다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예요. 제가 해드리거든요. 짠! 양파는 써였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우는 건 저뿐이에요. 할인이 적용될 때 빨리 화면에 뜨는 번호로 전화하세요. 들었어? 엄청나지? 양파 준비됐고 내 눈도 건조해. 얼른 하고 싶다. 어때? 그니까 내 말은 너 진심이야? 최악이잖아. 아무도 양파 쏘는 남자는 주문 안 할걸? 그래 좋아. 다른 옵션도 있어. 모두가 분수를 사랑하지만 이 분수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 거예요. 돈을 더 넣을수록 더 많은 물이 나옵니다. 어때? 이건 안정적인 투자일 것 같은데. 알았어. 이번 아이디어 너도 좋아할걸? 저기 우리 TV 충분해. 좀 정상적인 걸 생각해봐. 그랬는데. 가자 보여줄게. 짜잔. 이거 뭐야? 정말 이건 레몬씨 쇼. 무슨 쇼? 누구한테 쇼하는 건데? 모두한테 100만 명이 레몬씨의 블로그를 볼 거야. 우린 그렇게 돈 벌면 돼. 응, 정말 최악이네. 이리나 해, 괴짜야. 꽤 좋은 아이디어였는데. 우리의 부자 친구들이 빈곤에 적응해야 할 것 같네요. 자기, 슬퍼하지 마. 분명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. 그러기만 하면 우린 다시 부자야. 두고 봐. 말로만 말고. 알겠다. 내가 맛있는 걸 요리해볼게. 시도라도. 자, 뭐부터 시작하지? 어, 감자네?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자. 어, 아직 접시는 있네. 루시가 난생 처음 요리와 만난 거지만 이 만남이 잘 되진 않았네요. 그래, 이제 어찌 으깨기만 하면 돼. 그러려면 필요한 게 칼? 최악이야. 칼은 안 되겠어. 이걸로 해야겠다. 시작하자.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? 예, 된다. 농도를 위해 물도 좀 넣어주고. 자, 완벽해. 어, 냄새는 별론데 맛은 있겠지? 필, 나 메쉬 포테이토 칩스 만들었어. 잘 먹어. 우와, 고마워. 배고팠는데. 누가 먹던 거 먹는 맛이야. 어때? 괜찮아? 태어나서 처음 만든 거야. 그런 것 같아. 저기, 방해하지 마. 계속 먹어. 아직도 많네. 어, 난 최고야. 좀 먹을래? 아니, 아니야. 배 안 고파. 다 네 거야. 그나마 살이라도 좀 빠지겠네. 배달원으로 일하는 건 힘들어. 배도 고프고. 그럼. 엄청 크네? 맛있다. 기분도 훨 괜찮고 업된다. 조금만 먹었으니 고객이 못 알아채겠지? 피런토? 당신이에요? 그래, 인생이 당신에게 너무했네. 뭐야? 아, 햄버거 반이나 먹었잖아? 바뀐 게 없네. 그래, 기다려라, 헌터. 아니야, 이 직업은 나랑 안 맞아. 그만둘래. 이 버거도 가져가고 감정노동 대가다. 돈 다시 돌려놔. 불가능해. 뭔가 생각해내. 너나 해? 이거 뭐야? 너 등에 뭐 붙어있는 거야? 어? 우리 자선의 밤. 게스트들이 곧 올 거야. 자선의 밤에 온 걸 환영해. 최악이야. 너희 럭셔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? 모든 걸 기부했어. 어? 어머나. 말도 안 돼. 우릴 안 믿나 봐. 증명할 한 가지 방법이 있지. 안 돼. 그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. 여기 한번 봐. 우와, 엄청 후하네. 나도 조금 기부해야겠어. 나도. 우와, 루시와 필의 부자 친구들이 그들의 가짜 너그러움에 깊게 감명받았네요. 조금만 더 하면 그들이 잃은 재산의 두 배만큼도 더 벌겠어요. 오, 오늘 밤 너무 좋았어. 좋은 곳에 기부한 느낌이야. 필, 얼마나 벌었는지 보자. 우린 다시 부자야. 이건 우리 돈 아닌 거 알지? 왜? 고마워. 기부 정말, 정말 고마워요. 속상해하지 마, 자기. 옳은 일을 한 거야. 누군가 왔어. 이제 가져갈 것도 없는데. 축하해요. 골드 플레이 버튼이에요.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뭐죠? 뭐긴, 당신 채널이 이 영상으로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잖아요. 레몬 씨가 이제 스타예요. 필과 루시도 다시 부자가 됐네요. 우리의 작은 복실 회장님.
아이디어 중 뭐가 제일 좋았나요? 영상 아래 댓글로 답해주세요. 영상 좋았나요? 그럼 좋아요, 채널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봐요.